까. 따꿍.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찍고 있어. 아, 진짜? 여기 왜 모인 건지 아는 사람 있어요? 뭔데요? 련님 왜 모인 것 같아요? 왜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잘 몰라, 사실 잘 몰라. 새해가 되자마자 유독 힘든 촬영이 엄청 많았잖아요. 내 퇴임식이야. 오늘 내가 퇴직으로 하자. 너무 바이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닮은 꼴 찾기. 첫 번째입니다. 아사다마오님. 인상 깊었던 플랜카드. 이게 근데 약간 좀 달라 지금이랑. 내 얼굴이 바뀌었나? 애매한 게 눈까지는 눈이 좀 달라. 눈만 가리면은 완벽해. 저 때가 살이 지금보다 좀 쪘을 때. 이게 언제야? 이게 16년도니까 지금보다 4년 전? 아니 동영상이 더 웃겨. 긴장을 바짝 했어. 저때 서정원이 네 사진이 너를 다 못 담고 있어. 아. 저거를 뭘 만드신 거예요? 아 저게요? 네. 저게 저 쿨가이 11기라고 써있는 게 저희가 그 쿨가이 선발대회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장기 자랑할 때 뭐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닮은 꼴로 승부를 해야겠다 해서. 아니 그냥 형이 더 웃겨. 당황스러운 게 내가 아사다마오보다 네, 나이가 많아. 솔직히 내가 오빠야 아사다마오보다. 전 김연아 팬이에요. 김연아 선수 화이팅. 다음. 이건 제보를 받은 사진입니다. 제보. 이배현님. 야, 누구한테 물어봤어 이거? 아 있어요 최채근. 아 부력이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미연 배우님은 대배우죠.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 방송에서. 근데 닮았다라는 거. 아 이거 나 군대. 아 웃을 때랑 닮았어. 군대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웃을 때랑 닮았어. 또 제가 또 진짜... 들었죠. 아 이거 옛날 친구들 아니면 잘 모를 텐데. 아 군대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닮았다. 군대 아 선임들이 그냥 저보고 미연아 미연아 했어요. 뭐지? 죄송합니다 대배우님한테 죄송한데. 섬이요. 섬이연 씨. 그때 이미연 씨가 출연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장난 아니었지. 옛날에 근데 장난 아니었지. 사극. 어? 사극이었나? 어? 그 국미호 예전인가? 아닌가? 국미호 예전 아니야. 내가 조선의 국무다. 그 명성공 그거 말고. 그거였나? 그거 전인 것 같아. 2007년? 8년? 이때인데 제가 내무실에서 지나가는데 뒤에 TV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날 보고 웃는 거야. 선임들이. 그래서 쳐다보고 웃었어요? 근데 더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웃지 물어봤더니 뒤에서 이미연이 웃고 있었어. 한강대에서. 그래서 너무 똑같다고. 아,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뚜렷하니까. 아, 형이 원래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네. 눈코입이 뚜렷하잖아. 어, 그쵸. 국적을 가끔 의심받고 있죠. 그래도 대배우님을 닮았다고 해서 영광입니다 진짜. 그 이... 솔직히 이렇게 자신 있는 웃음 잘생기지 않으면 질 수 없거든요. 맞아요. 이 표정으로 여기 좀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주시나요? 가까이서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아직 두 번째니까 다음 가볼게요. 자, 심호흡하시고 괴테님이십니다. 아니 형이 더 웃겨. 전 뭐야? 누가 찍었어? 자, 아니 저 팝빵하고 있는 사진인데? 얘 누구라고요? 괴테. 아 괴테? 네. 파우스트 괴테? 네, 그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코가 아, 닮았어 코가. 아 근데 좀 근데 솔직히 닮았어. 아니 눈썹 생긴 모양도 똑같고 눈썹에서 앞에 여기 코로 내려오는 이 라인도 똑같고. 혹시 약간 조상님 아니시죠? 좀 무표정한 표정 지었을 때 입술이랑 코가 똑같아. 아니 근데 저 사진이랑 매치가 너무 잘 돼. 좀 시선에 얽히고 있어요. 대박이다. 빠르게 다음 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번째 이분. 누군지 알아요? 본프레레 우리 감독이셨어. 축구 감독 한국 축구 감독. 있어. 얼굴이 있어.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있어. 안경. 안경? 네. 아니 사실 저보다는 저희 사실은 저희
나 지금 막 아니야. 아, 은퇴할 거 아니야. 아니, 두 외국인 중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나 괴태 형이 더 닮았어. 야, 우리 닮았다고 하면 밤소 원픽 괴태님. 안경을 그때 괴태 때는 안경을 못 봤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좀 닮았다고. 아, 진짜? 어머니께서 닮으셨다고? 어머니가 좀 닮으셨다고 예전에 들은 적 있어. 저희 외갓집 닮았어요. 외가, 외삼촌. 왠지 닮았어. 성이 있어. 외삼촌 닮았어. 닮았어. 얼굴이 다 있어. 어머님 공개 가능하신가요? 엄마 저랑 안 맞았는데.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네. 2부. 정준. 오, 있지. 훈훈해졌어. 있지. 약간 이 특유의 인자함과 조금 정돈된 어른의 모습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저 약간 신입사원 때 느낌이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제 뒤에 그분이 또 계십니다. 신입사원 버전. 이거는 한 입사한 4년 차 정도. 네. 이 다음 분은 아마 여기 그 괴태님이랑은 조금 다른 결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가장 유명하신 분이요? 네, 인지도가 아주 높으신 분. 그래요? 네, 저도 평소에 너무너무 팬이에요. 오. 이분. 아, 너 진짜 닮았어. 아, 올리, 올리. 이거 올리는 진짜 닮았어. 저도 엄청 팬이에요, 진짜. 올리는 볼 때마다, 오, 제임스랑 닮았어. 아, 제가 근처에 주변에 조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게 되는데. 옆에 계신 거 아니에요? 양 옆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추구하는 개그 스타일을 갖고 계시고, 말 주변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이 표정 한번 보세요. 진짜 닮았어. 약간 진짜 텅 빈 동공. 제가 진짜 나중에 제가 더 유명해지면 꼭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조금 더 각 잡고 영상 편지 한번. 영국 남자 올리님? 네. 요즘 한국어가 부쩍 많이 느셨던데 제가 정말 콘텐츠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닮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존경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꼭 같이 재밌는 영상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좀 욕심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꼭 뵀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한국어 제대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우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네, 다음. 비슷한 결이죠. 아, 너무 닮았어. 이거 진짜 내가 볼 때마다 이것도 더 닮았다고 생각한 캐릭터. 이거는 빠르게 이 제가 사진을 4개 준비하지 않습니까? 올라프 동작을 아니, 따라해주세요. 제가 올라프를 사실 잘 모르는데 겨울왕국 캐릭터죠? 맞아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 눈을 그렇게 뜨면 닮았어. 오, 진짜 좋고. 오. 마지막 운다. 입을 좀 벌려줘. 어, 너무 행복. 자,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 다 주는 Let it go. 다음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제가 발견했어요. 오. 바로 세서미 스트리트. 이 캐릭터 중에서 딱 봐도 과연 누가 닮았는지 딱 아시겠지 않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았지? 딱 봐도 전체적으로 다 닮았어. 그 중에서 유독 와. 그중에서 유독 저희를 빤히 쳐다보고 버트예요 있는... 이름이 버트? 네. 엉덩이? 들어갈 버트? 눈썹 붙은 아이 아니 저 모습은 외부 미팅 나가서 상대 때 나오는 얼굴이야. 그 조목조목 설명할 때 제가 줌 딱 당길 테니까 이 텅 빈 동공 따라해주세요. 진짜 똑같아. 입은 활짝 벌려야 돼요. 진짜 진짜 얘기할 때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주고 싶어. 그때 형이 저 얼굴이 나와. 그래서 내가 엄청 웃은 거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도 막 아직도 있어요. 아직 3명 남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제임스님의 신입 사원 버전. 그 장현정 씨. 맞아요. 네, 아, 닮았다. 슈돌에 많이 나오시네. 아, 또 요즘에 핫하신 또. 나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네가 아닌 줄 알았어. 나 이게 나 지금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야, 너네. 그쵸. 언제야? 너 이거 언제야? 저게 한 5년 전이에요. 5년 전인 것 같아. 5년 전.
너 뭐 세계화를 지켜보라고. 여기서 연차가 쌓이면 아까 정준우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희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괴태. 결국 다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신 네. 분들이에요. 그 다음 아, 분이 더 그 부분이 강하신 분. 캐서방님. 이분은 사실상 제임스님의 추천을 직접 받았어요. 아, 네. 정말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요 계열 좀 닮았다고. 네. 희한하게 좀.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을 닮지는 않았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는 진짜 레전드야. 아니 근데 제임스 이 표정을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여기 왼쪽 사진 이빨 이렇게 하신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눈이 좀 약간 파란 게 있어요. 살짝.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살짝 아, 파래요. 네, 살짝. 예쁘세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 다음 마지막 분인데 마지막 이 부분 네 되게 잘생긴 네. 배우 마무리하려고 유수영님. 유수영 씨 얼굴형보다 이 안에 눈, 코, 입이 닮았어. 얼굴형을 이렇게 가리면 목소리를 떨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닮은 거 찾으려고. 닮았어 진짜. 여기가 이렇게 닮지 않았어. 아 저는 너무 영광이죠. 여기가 이렇게 하면 닮았어요. 아 좀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줄이면 닮은 걸로 이렇게 해봐. 자 그러면 여러분 고르셨나요?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정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말할게요. 하나 둘 셋! 이미연 올라프 올라프 이미연님 이미연 어벤져스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 혹은 캐릭터가 가장 정원님과 비슷한지 네. 댓글로 말해주세요. 하나 더! 이 두 분 저도 포함해서 닮은 꼴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브가 내려갈 때 제임스님을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